여러분, 오늘 저는 감히 이 강의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보았습니다. 강의가 혁명이 된다. 그동안에 썼던 방식의 강의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강의가 될 수 있고, 교실에 가서만 수업이 됐던 방식에서 이제는 교실에 안 가도 강의를 할 수 있고, 또 교실에 안 가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원격 수업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감히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VR 원격 강의라는 iStudio 2020은 텔레프리젠터라고 해서 그동안 시스코 등 여러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텔레프레센스랑은 전혀 그 개념이 다른 장치입니다. 텔레프레센스, 원격 현존 기술이지 원격 프리젠테이션, 원격 강의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텔레프레젠트나 텔레프리젠테이션 기술은 위키의 정의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텔레프리젠터라는 새로운 아이스튜디오라고 정의하는 데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으나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포인터를 가지고 교실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수업을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움직이고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그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그것이 이렇게 원격지 수업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쪽 교실에서 보고 있는, 지금 이쪽 교실에서 보고 있는 수업과 이쪽에서 듣는 학생이 같은 내용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텔레프레젠테이션은 가능하게 된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내용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스마트폰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스마트 클래스다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방에서 뒤에서 앞을 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고, 이 장면은 앞으로 새로 원격 수업이다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선생님 뒤에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눈높이 수업으로 원격지의 학생들도, 또 교실에 있는 학생들도 집중도가 있는 학생이 되고, 이렇게 될 때에 여기에 카메라에서 선생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동시 눈맞춤이 되는 그런 수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 여기 있는 펜을 가지고 칠판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금 제가 혼자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펜을 이렇게 잡고서 요게 이제 I자의 얼굴이죠. I, 손이 이렇게 가서 I, 스튜디오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제 눈은 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가는 것이 되고, 지금 장면 전환은 다 자동으로 되는 다림의 강의, 실시간 강의 원격 장치의 특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그동안에 그린 스튜디오, 지금 저 그림에 나오듯이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화면에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은 그린이 여기 천을 쭉 달아가지고 이제 테이프죠. 이렇게 붙여서 앞에 수업을 하면 버추얼로 더 되고, 앞에서 할 때는 앞에 환경이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앞에서 할 때는 지금 저처럼 이런 수업이 되도록 됩니다. 이 iStudio 방식이 이 VR 방식의 가상교실이다.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상교실 수업 방식 특허죠. 이번에 AR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장치 특허를 낸 것이 지금 2020 버전의 이 실시간 강의 장치, 어디다 스마트 세상이 하는 강의 장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하는 교실 수업 방식이 그냥 일반적인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프로젝터에 켜놓고 하는 방식보다 낫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모든 게 다 낫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낫게 할 수 있다. 그런 방식의 수업 방식을 여러분들이 교실에 다 써야 된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유럽에도 그렇게 썼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보이는 이 수업 방식은 여기 이제 방송실에서 하면 아무래도 좋겠죠. 방송실에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도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교수학습 지원센터 혹은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 교무실 사이에 있는 방송국은 이제 그 장비 그대로 두고 저희 다림에서 제공하는 아이 스튜디오 방송실을 갖다 한두 시간이면 설치가 끝나게 되는 패키지를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책상도 모니터도 스탠드도 같이 들어가서 즉시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수업이든 혹은 이 칠판 수업이든 다 방송실에서 방송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와서 학생 방송 할 수 있듯이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실 솔루션을 가지고 실제로 이 가상으로 하는 이런 방송, 그것이 밖에 나가는 방송, 여러 교실에 나가는 수업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실이든 여러분 사무실이든 또 여러분이 출장을 다닐 때 노트북을 가지고 가는 교실이 만약 어디서든지 이런 강의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있는 교실, 다른 교실까지 다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회의실에 이렇게 앞에 있는 그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고 제 옆에는 큰 화면에 이렇게 큰 프로젝터 두 개로 큰 교실에 다양한 수업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실 장치는 칠판이 나온 이후 사실은 200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우리나라는 뭐 세브란스 때 들어오고 1890년도 이후 칠판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강의 내용이 프로젝터로 80년대 이후 또 90년대에 오면서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 프로젝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2010년 이후에 우리는 칠판 교육이 되고 인터넷이 되니까 원격 수업이 되고 유튜브로 보고 있지만 그 수업을 실제로 교실에서 쓰는 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올해 2019년까지 이 제품 개발을 이제 완성하고 본격적으로 1월부터 이것을 출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칠판이라는 것은 영원히 선생님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칠판 수업 방식을 이쁘게 방송장치의 스위치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iStudio 2020에 있는 AR 스튜디오, 물론 VR이면 더 멋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스튜디오 방식 특허에 의해서 전 세계는 이제 교실이, 문화가, 발표가 바뀌어야 된다. 교실에서도 큰 강의실에서도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5명, 6명이 와서 중계방송하는 시대를 종결하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방식에 의해서 모든 것은 새롭게 스마트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림이 만든 이 방식은 여기서 만약에 제가 다음번 파워포인트를 이전번이든 다음번이든 누르게 되면 저절로 커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비를 만지지 않아도 되고 방송실이든 사무실이든 교실이든 이것은 다 전 세계 어느 곳과도 연결되는 이 소위 요즘 있는 모든 인터넷이 사실은 CDN입니다. 특별히 CDN이 아니라도 고속인터넷망이 되기 때문에 과거 2000년대 초에 특별선, 전용선, T1, E1, E3 이런 얘기하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 이제는 정말 호랑이 담배 필 때 시절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곳이든지 회의실이든 방송실이든 여러분 사무실이든 이것은 다 다른 강당이나 R&D 센터가 있는 연구소나 또 회의실이든 다 연결이 돼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런 방송처럼 내용이 바뀌어질 수 있는 문화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칠판도 쓰면서 또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오면서 그것도 과거 방식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우리가 이것을 만들므로써 저는 소위 이 강의 혁명이라는 것은 무려 우리가 한 6000년 아리스토텔레스 때도 그렇고 인문학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플라톤 시대도 그렇고 뉴턴 시대에도 칠판이 없는 학교였습니다. 그때 학교라는 건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이었고 그 6000년 동안이 그 역사에서
이 수업이 칠판이 나오는 1800년도 프랑스에서 나와서 1845년도에 US 아미에 의해서 이 칠판이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군에서 먼저 사용이 된 거죠. 그렇게 돼서 1980년도에 프로젝터라는 게 나오면서 여러분 잘 아는 스마트 칠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가격은 수백만 원, 또 밝기도 어두워서 대중화가 안 되다가 최근 들어서서 약 100만 원대의 3000 루멘스 이상의 급이 나오고 파워포인트가 대중화되면서 모든 교실은 이제 칠판이 사용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칠판이 나오고 나서 불과 지금 대중화된 프로젝터와 또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나서 불과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유튜브 강의 시대, 즉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실, 스마트 교실이죠. 그 교실 장치가 나오게 되고 그 교실 장치에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기술은 이제 iStudio로 만들어졌다. 충분히 이걸로 강의를 대체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ISO 2020은 새로운 텔레프레젠테이션이 되고 그 텔레프레젠테이션의 현장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교실에 오게 되면 마치 극장에 온 것처럼 이런 큰 스크린에 지금 제가 두 개의 프로젝터로 제 옆에 벽을 이렇게 장식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방식, 학생들이 여기 나오고 선생님이 나오게 하고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는 방식의 수업을 하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1월 15일에 저희가 이 iStudio 2020과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코엑스의 최대 규모로 전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25일부터는 독일 칼슈어라는 곳에서 e-learning technology show, 강의 교자재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위 learning technology, 교육에 대한 기술들이 어떤 건가에서 다림이 전 세계에 새로운 VR, AR 강의 장치에 의한 스마트 강의 장치, 이것은 스마트폰에 강의하는 장치다라는 것을 선보여서 1월 25일에 독일,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영국에서 혹시 시간이 되면 프랑스까지 유럽 시장을 먼저 진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 비자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 정부가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저에게 이 억울한 상황을 없애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원격 강의 시대가 되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들려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 새로운 신나는 이 제품의 이야기로 아마 여러분들은 다림을 많이 기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월 15일 날 다림의 텔레 프레젠테이션의 시대, 텔레콥터 원격을 갈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